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앱코에서 출시한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피커가 겸용인 제품인 비토닉 ES01 제품입니다. 우선 현재 개봉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외형부터 살펴볼 텐데 보시면 비토닉이라는 폰트가 적혀 있고요, 보관 및 충전 크레딧 및 외장 스피커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여기 메쉬 부분이 있습니다. 세 군데 안에 이어버드를 제거를 안 하고 크레딧을 돌려서 개봉하게 되면 스피커로 사용하게 되고, 완전히 열어서 이어폰을 분리하면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스마트폰과는 페어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동은 열어서 이렇게 파워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어폰을 빼면 무선 이어폰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에 크레딧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노랫소리 들리시죠? 무선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품인데요, 방금 소리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노래를 틀고 있지만 이어폰이라서 소리는 잘 안 들리실 텐데 작게 소리 들리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노래를 귀에 꽂고 사용하시다가 스피커로 듣고 싶으실 때는 다시 크레딧에 장착을 하면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다시 사용을 하다가 두 개를 꼭 같이 장착해야지만 외부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쪽 이어폰은 무선 이어버드로 사용하고 스피커로 듣고 싶은 부분만 장착을 해주면 한쪽 이어폰은 스피커로 나오고 이쪽 장착 안 한 쪽은 그대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계속 제 말이 뭔가 빅스비랑 호환이 되나 보네요. 우선 지금까지 에코에서 출시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및 스피커 제품을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